안녕하세요. 실버바인 서버 엔진 설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쓰고 하려고 했는데 조명이 비치니까 화면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네, 벗고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브캐 스튜디오의 이승재입니다. 2007년부터 게임 개발하고 있는 12년차 프로그래머고요. 스튜디오에서 사용하는 서버 엔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개발하는 이 서버 엔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이 아마 실버바인 서버 엔진이라는 이름을 거의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갑자기 2라니 뜬금없죠. 2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1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우천 2014년으로 돌아가 볼게요. 실버바인 서버 엔진 1은 마비노기 듀얼 만드는 데 썼던 서버 기술이에요. 웹 프로토콜로 통신을 하고 대부분은 루아로 되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2016년에 소프트 런칭했던 뱀파이어 공주 마리카라는 게임에도 사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 엔진은 오직 마비노기 듀얼을 빨리 출시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걸 최우선 목표로 해서 설계를 했어요. 게임이랑 별개로 개발을 하고 유지보수하게 될 서버 엔진이라고 의식하고 만든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됐습니다. 우선 다른 게임 만들기가 편하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뱀파이어 공주 마리카를 위해서 코드를 정리를 해보니까 여기까지가 엔진이고 여기부터는 게임이에요. 이런 식으로 분명히 분분을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마비듀얼을 빨리 출시를 하기 위해서 제가 장단점을 잘 알고 있는 구조로 채택을 했는데 그 구조의 단점이 지연 시간이 되게 길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마비노기 듀얼 오프라인 대회 한번 가봤었는데 이거 썹단가 싶을 정도로 지연 시간이 길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만 놀라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안 놀라더라고요. 아, 원래 이런 게임인가 보다 다들 하셨던 것 같아요. 마비노기 듀얼 서버는 근본 구조부터 뜯어고치지 않으면 지연 시간이 짧은 실시간 멀티플레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게임 로직을 루아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팩토링 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동 테스트를 되게 촘촘하게 넣었기 때문에 리팩토링이 가능하긴 했지만은 C# 리팩토링 하는 거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죠. 최우선 설계 목표, 그러니까 마비노기 듀얼을 빨리 출시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걸 달성을 했는가? 네, 잘 달성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 대가로 범용성을 희생했어요. 2015년 여름에 듀얼 출시하고 가을, 겨울에는 라이브를 하면서 서버 엔진을 제대로 각 잡고 만든다고 치고 이거를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때때로 했습니다. 2016년 됐고요. 2월 초에 새 서버 엔진 개발하겠다고 스튜디오에 제안을 했어요. 지금 보시는 게 당시 스튜디오의 전체 동료들 대상으로 프레젠테이션 했던 내용이고요. 마침 스튜디오가 당시에 서버 엔진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신규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는데 스튜디오 내에 서버 프로그램을 쓰고 신규 프로젝트 수보다 서버 프로그램 수가 더 적은 거예요. EPT를 하고 나서 바로 각 팀의 디렉터 아니면 테크니컬 디렉터 분들께 찾아가서 서버 엔진을 만들겠으니까 사용해주세요. 이 서버 엔진이 있으면 서버 만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OK를 받아왔습니다. 이러고 한 세 달 정도 다른 일 마무리 짓고 나서 5월에 정식으로 서버 엔진 팀 만들어서 개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한 2년이 지났고 이 엔진 사용해서 로드러너원 출시했고요. 4개의 게임이 지금 개발이 되고 있고요. 팀에서 자체적으로 엔진 가지고 프로토타이핑해서 스튜디오 테스트까지 한 게임도 3개가 있었고요. 게임 서버 엔진이지만 웹사이트를 만드는 데도 활용을 했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저희가 엔진을 만들므로써 해결하고자 한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리뷰를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주황색 글씨는 전부 저희가 해결하고자 한 문제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기 이게 주황색이 나타나면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는 일종의 여행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쯤 있었고 저희가 가고 싶었던 목적지는 여기고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했고 이렇게 풀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비슷한 고민을 해보신 분들께는 아, 이 사람들은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해결했구나. 그리고 그렇지 않을 분들께도 그런 고민 안 해보신 분들께도 아, 게임 서버를 만들려면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구나 정도를 가져가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발표가 50분의 가치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해를 두 가지로 부탁드릴게요. 우선 실버바인 서버 엔진 2의 설계 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게 특정한 기간에 저희 스튜디오라는 그 특수성에 되게 의존할 수가 있어요.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가 개발하고 라이브를 하는 경험을 쌓아감에 따라서 앞으로 설계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고요. 이미 여러 번 번복하면서 여러 가지 왔고요. 이 발표에서는 그냥 현재 시점의 엔진의 상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 양해 부탁드리는 거는 네, 이미 대단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지만 네, 계속 이 속도로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120장이 넘어요. 아주 넓은 범위를 다루고 있는데 그 개별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솔직히 한 5시간 정도 이야기하면 적당할 분량을 압축하고 압축해서 50분에 넣었고요. 너무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생소한 개념을 자세히 짚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올려주시면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답변 드리고 나중에 공개 보내도 설명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시작점, 2016년 초에 데브캐 스튜디오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목표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서버 엔진의 성공 목표를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까요? 서버 엔진의 성공 목표를 어떻게 잡아야 할까? 아마 제가 서버 엔진을 만드는 회사를 창업을 했으면 사업적인 성공을 목표로 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발생 안 하면 생존이, 회사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니까요. 하지만 스튜디오 안에서 스튜디오를 위해서 만드는 엔진이기 때문에 사업적인 지표로 성공을 정의할 수는 없어요. 엔진을 바깥에 팔 것도 아니니까요. 저희는 목표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이 성공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서버 엔진으로 게임을 성공하게 하는 게 말이 될까요? 표현을 좀 바꿔볼게요. 서버 엔진으로 게임의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는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이 성공하게 하기 위해서,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네 가지 가치를 추구하기로 했습니다. 프로젝트를 늘리고, 리스크를 줄이고, 비용을 줄이고, 유니크함을 제공하자. 이 원칙들이 서버 엔진 설계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하나씩 좀 더 자세히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많은 프로젝트예요. 다른 조건을 고정한 상태에서 다른 조건이 똑같으면 엔진을 사용하는 프로젝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안에서 성공작이 나올 확률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더 많은 프로젝트에 도입되게 하려면 일단 엔진을 각 프로젝트에 도입하는 게 쉬워야 돼요. 이 원칙이 언어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엔진으로 가능한 한 다양한 게임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애초에 마비노기 듀얼 엔진을 다른 게임에 쓸 수 없었던 이유가 이거였고요. 이게 동시성 처리 설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적은 리스크예요. 서버로 게임의 성공을 캐리하지는 못하지만 실패하게는 할 수 있어요. 서버가 살아나지 않고 데이터가 롤백되고 아이템이 복사되고 너무 힘들어요. 생각만 해도 이걸 뒤집으면 서버로 인해 실패할 만한 요인을 가능한 한 제거하면 성공 확률이 올라가겠죠. 가장 중요한 건 유저 데이터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뷰징 할 여지도 없어야 돼요. 이 가치는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유저가 예상을 뛰어넘어서 몰려오더라도 하드웨어만 추가해서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설계 결정에 잘 드러나진 않는데 전반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서버가 죽어도 서비스가 유지가 돼야 돼요. 전체가 다 죽으면 안 돼요. 여기서 죽는다고 가정을 하는 거는 저희가 만든 서버예요. 저희가 만든 거는 언제 어떻게든 죽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요. 클라우드 인스턴스나 외부 DB는 저희가 잘못하지 않는 이상은 죽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걔들이 죽으면 일시적으로 장애가 발생하는 거는 그냥 감수하고요. 죽으면 다시 띄우면 되고. 그리고 이것도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엔진 설계 전반적으로 이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적은 비용인데요. 이거는 엔진이 어떤 설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그리고 엔진이 어떤 기능까지 제공을 할 거냐에 양쪽 다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건 어떤 면으로는 리스크를 줄이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프리투플레이 게임은 서버를 못 만들면 출시를 못 하잖아요. 네, 비용을 줄이면 리스크가 줄어들기도 하는 거죠. 출시를 못할 리스크를 줄이는. 게임 서버를 좀 더 적은 공수를 들여서 만들 수 있으면 출시할 확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그 안에서 성공할 확률도 올라가겠죠. 프로젝트가 일단 출시 가능한 범위에 있으면 서버 개발 비용을 줄이면 같은 기간 동안에 더 많은 실험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피처를 넣을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게임이나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직접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 밖에서 가져왔을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는 시행착오를 하거나 아니면 조립이 좀 필요해요. 저희 엔진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본 탑재를 해놓거나 아니면 최소한 반쯤 조립된 상태로 제공해서 그런 비용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용하기는 쉽고 잘못 사용하기 어려워야 되는데 이건 다른 업계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볼보 사이트에서 가져온 건데요. 전방 충돌 경고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이에요. 요즘 출시된 차에는 이런 기능 기본으로 들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게 있으면 보험료도 깎아주더라고요. 이런 게 왜 필요한가? 운전자가 실수를 안 하면 되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람은 매뉴얼 읽지 않고요. 매뉴얼을 읽어도 기억하지 않고요. 기억을 해도 실수를 합니다.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할 거라고 가정을 하고 그 실수가 라이브까지 나가지 않도록 실수했을 때 빠르게 피드백을 주는 게 저희 엔진 추구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잘하면 리스크랑 비용이 둘 다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유니크함인데 어떤 게임에서도 본 적 없는 거를 서버 엔진 주도로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그걸로부터 새 프로젝트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저희는 이 단계는 아니고요. 큰 게임을 출시해서 진지하게 라이브를 하고 안정화가 되면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이 성공하는 거를 서버 엔진의 목표로 삼았고 그걸 위해서 더 많은 프로젝트, 더 적은 리스크, 더 적은 비용을 추구하기로 했어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는 어떤 가치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죠. 타협 없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는 없고 무언가는 휘장하거나 뒤로 밀어야 되는데 저희가 포기하거나 미루기로 한 거는 이렇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드웨어 비용을 극한까지 쥐어짜서 최적화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성공 확률하고의 상관성은 높지 않고 일단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 다음에 비용을 줄이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 된다고 판단하고 미뤄두었었고요. 지금 요새 좀 큰 게임 하나를 출시 준비하면서 이제 프로파일링에 자꾸 걸려서 얻어맞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가 절대 죽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되게 중요하지, 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저희는 뭐 핵심 구성 요소 몇 대의 하드웨어가 장애가 생기면 뭐 점검 걸고 보상 드리면 되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단, 근데 저희가 만든 거는 굉장히 잘 죽고 이런 게 떨어졌을 때는 장애가 거의 생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의사결정할 때 이 가치를 택하면 다른 가치를 못 얻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는 동료 의견을 듣고 경험이랑 감을 동원해서 결정을 합니다. 뭐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출발 지점과 목표 지점을 설명해 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게임 로직을 무슨 프로그램이 원으로 만들 건가 하는 건데요. 사실 선택의 폭이 그리 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진입 장벽 때문인데요. 서버 엔진을 쓰기 위해서 낯선 엔진을 배워야 한다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쓰려고 할까요? 그래서 스튜디오 프로그래머들이 익숙한 언어 중에서 골랐고요. 후보는 C++, C#, 루아 이렇게 세 개였어요. C++은 마비투 클라에 쓰였고요. PC 게임에서는 아직 널리 쓰이고 있고 모바일도 언리얼이랑 코코스2D X에서 쓰이고 있죠. 좋지 않은 점은 이제 크래시가 실수를 하면 C++ 코딩을 하다 실수하면 크래시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실수한 거랑 영 상관없는데 메모리를 더럽히기도 하고 뭐 그런 점, 그 다음에 빌드가 느리다는 점이 단점이죠. C#은 마비투 서버에 쓰였고요. 스튜디오에서 가장 현재 시점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유니티랑 언어를 맞출 수 있다는 게 큰 장점. 그리고 단점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루아도 후보였는데 이거는 마비듀얼 클라랑 서버 양쪽에 다 쓰였고 기데로스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듀얼이랑 뱀파이어 공주에 쓰인 게임 클라이언트 엔진에서 쓰는 엔진인데 네, 기데로스가 루아를 썼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루아는 리팩토링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여러 사람이 오랫동안 유지보수하기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적 타입 체크가 되는 루아 변종 언어를 만들어서 이 단점을 돌파하겠다라고 계획을 했고요. 실제로 저희 팀 강성원님께서 실제로 해내셨습니다. 네. 카일루아를 검색하시면 카일루아 해변이 제일 위에 나오니까 루아 카일루아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초기에는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C#이랑 루아를 지원하자. 클라이언트가 유니티면 C#을 쓰고 기드로스면 루아를 쓰게. 그러려면 공통 부분을 C++로 만들면 되겠구나. 근데 카일루아까지도 만들었는데 다 완성했는데 현재는 기드로스로 진행하는 신규 프로젝트가 더 없어요. 유니티 아니면 언리얼도 통일된 상태고요. 기드로스가 프로토타이핑이 참 좋기는 한데 거기에는 또 다른 도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만들다 보니 언어가 바뀌는 경계에서 프로그래밍 하는 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러다 보니 엔진 코드에서 C# 차지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C# 만들고 다른 언어를 위해서 엔진 API를 제공하려면 상당히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하는 상태가 되었고요. 뭐 엔진 API 없이 그냥 스크립트로만 쓰는 건 충분히 가능한 상태입니다. 언어 다음은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한 건데요. 듀얼 때는 마리아디비랑 레디스를 골랐어요. 저희 스튜디오의 사람들은 거의 MS SQL 서버 위주로 경험이 있었는데 모바일 인프라시 권고로 마리아디비를 골랐고요. 수평 확장하는 방법 같은 거 좀 전체적인 DB 설계 가이드를 받아서 그거대로 따라갔었어요. 레디스는 제가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저장소뿐만 아니라 서버 간 통신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선택을 했는데 저장 옵션을 켜고 유저 자산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도 저장을 했었어요. 펍섭 사용해서 멀티플레이 구현했고요. 자, 바꿀까요? 단점이 없는 데이터베이스는 아마 없을 거예요. 뭘로 바꿔도 지뢰를 한 번은 밟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지뢰가 어디 있는지 아는 걸 쓰고 피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자, 16년 초 스튜디오 상황에서 시작해서 목표가 어디였는지, 기본 도구로 뭘 사용을 하기로 결정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 엔진을 어떤 모양으로 쌓아 올렸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동시성 처리인데요. 동시성 처리는 서버 엔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 엔진에서는 네트워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제공이 기본적으로 되고 데이터베이스랑 백오피스는 엔진에 있는 거 안 쓰고 바닥부터 만들어 올려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만은 엔진 전체가 단단하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일단 동시성 처리 문제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서버에는 외부 시스템이 요청을 하고 결과를 기다려서 처리하는 일이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DB 접근이 있고요. 인증이나 결제 모듈이랑 통신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를 하면 CPU는 결과를 기다리느라 대부분의 시간 동안 그냥 놀고 있게 돼요. 1ms 걸리는 일은 1초에 1000번 할 수 있고 10ms 걸리는 일은 1초에 100번 할 수 있고 뭐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 CPU는 단 아무것도 못하죠.
요청을 보내놓고 나서 응답을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다른 거를 처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프로세스 전체가 멈추면 안 되고 다른 작업을 처리하고 있어야지 여러 가지를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게 기다림을 처리하는 방법, 동시에 여러 일을 진행하는 방법, 내지는 요청의 결과가 돌아왔을 때 원래 맥락을 되찾는 방법,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전통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쪽에 제일 아래 왼쪽에 있는 락 기반 멀티스레딩인데요. 여러 가지 다른 설계 선택지가 있습니다. 작업과 작업 사이에 메모리의 상태를 저장 안 하면 스테이틀리스고, 저장을 하는데 상태를 여러 스레드가 변경을 안 하면 액터고, 저장한 상태를 여러 스레드가 함께 변경을 하는데 접근 제어를 낙관적으로 하면 트랜잭션을 메모리고, 비관적으로 하면 멀티스레딩, 락 기반 멀티스레딩이 돼요. 하나씩 짚어볼게요. 우선 작업이랑 작업 사이에 메모리의 상태를 저장하지 않은 스테이틀리스 모델이에요. 아마 웹서버에서는 이게 가장 흔한 구조일 것 같고요. 라비듀얼 서버가 이거고 AWS 람다도 이 모델이에요. 그런데 상태가 메모리에 있지 않다라는 얘기는 외부 저장소의 상태를 주고 네트워크로 통신해서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면 이 방식으로 MMORPG를 만들기에는 반응이 너무 느려서 못 써요. 이건 빠르게 포기하고 상태는 메모리에 둬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 다음은 액터인데요. 각 액터가 상태를 각각 갖고 있고 액터들 간 통신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모델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만든 MMORPG가 있었어요. 2009년에 오픈 베타했던 허스키 익스프레스가 사실은 액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2년에 인태현님께서 이거 만드셨던 포스트모템 발표를 하셨었어요. 슬라이드에 액터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는데 액터가 스레드에 소속이 되게 하고, 여기서의 액터는 이제 오브젝트예요. 오브젝트가 스레드에 소속이 되고 메시지 패싱으로만 통신을 하기 때문에 액터 모델로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오브젝트들끼리 서로 인터랙션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다라고 회고를 하고 계십니다. 마비2 서버도 허스키 익스프레스랑 같은 임태현님이 설계를 하셨었고, 이것도 같은 PT에서 따왔는데요. 허스키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객체들을 같은 스레드에 모았다고 해요. 결국 같은 액터에 모았다고 볼 수 있겠죠. 당연히 스레드끼리 공유하는 변경 가능한 데이터는 없고, 이것도 각 스레드가 액터고 액터 안에 게임 오브젝트들이 있는 걸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마비2 개발 후반에 약 2년 정도를 참여를 했었는데, 당시에 서버코드 짜는 게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적어도 로직스 프로그래머가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고민을 하면서 만들 필요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실버바인 서버 엔진 2에서 초기 설계를 이거랑 거의 똑같이 잡았어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개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른 플레이어가 DB 접근을 하고 있으면 스레드 전체가 멈출 건데, 스레드 하나에 사람을 많이 집어넣는 게 가능할까? 한 명이 구석에서 인벤 정리하고 있으면 전투 그 방 전체에 렉이 걸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일단 제껴놓기로 했어요. 자, 그 다음은 트랜잭셔널 메모리인데, 이거 10년쯤 전에 이게 미래일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던 건데, DB에 메모리에 트랜잭션 걸고 커밋이랑 롤백을 하면 뭐 커밋이 한 번에 반영이 되거나 아니면 아예 반영이 안 되거나 뭐 이런 게 될 거라고 정말 10년쯤 전에 다들 얘기를 했었는데, 뭐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언제 올지 잘 모르겠고요. 자, 그래서 제껴집니다. 그리고 이건 스테이틀리스 못지않게 흔한 게 락 기반 멀티스레딩인데요.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하려면 너무 복잡하고 실수하기 쉽고 실수한 걸 알아차리기도 어려워요. 내 자리에서는 잘 되고 QA도 통과하는데 라이브 가면 터지는 그런 버그를 내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도 이 방법은 일단 너무 많이 알려져서 게임을 출시하고 서비스할 수 있다는 게, 그게 가능하다는 게 보장이 된 방법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엔진을 만들고 있는 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아마 대체로 이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는 다행히도 그렇진 않았고 좀 더 고민해볼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앞으로 10년을 쓸 엔진인데 10년 동안 멀티스레드 버그를 잡을 건가? 그건 좀 싫더라고요. 저희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어요. 게임 로직은 이미 너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한다. 로직 프로그래머에게 락 기반 멀티스레딩의 복잡도 부담을 추가로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꿈도 희망도 없는 것 같은데요. 웹 쪽에서 비교적 새로운 도구라고 할 수 있는 Node.js의 구조를 한번 볼게요. 놀랍게도 비즈니스 로직이 멀티스레드가 아니에요. 싱글스레드예요. 싱글스레드인데 여러 절차를 동시에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요청 결과가 콜백으로 날라옵니다. 리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콜백으로 날라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복잡한 로직을 짜보면 콜백 지옥이 열리게 되고요. 네, 유명하죠. 그런데 좀 더 최근에 Node.js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냐면 Async Await를 쓸 수 있다고 해요. 저는 뭐 제가 노드 옛날 거나 직접 써본 건 아닌데 브라우저 쪽에서 TypeScript로 Async Await 써본 경험에 의하면
멀티스레드에서 블로킹으로 IO 처리하고 리턴으로 결과 받는 모형이랑 거의 비슷하게 편하고 튼튼하게 짜면서 대신 싱글스레드로 돌리는 공유 자료 구조 접근 제어가 쉬운 그런 장점을 그대로 유지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게 웹 생태계에서는 상당히 최신 기술인데 사실은 굉장히 오래된 아이디어예요. 주류가 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파이썬에는 무려 20년 전에 나타났고 게임 프로그래밍 잼스 이건에 C++로 이런 걸 만드는 내용이 실려있어요. 루아인 2003년에 들어갔고 2004년에 출시한 마비노기 1이 데브캐 스튜디오에서 만든 마비노기 1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앞에도 언급한 NDC 2012년에 임태현님 발표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C샵은 어떨까요? 네, C샵은 어싱크 어웨이트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보다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근데 C샵의 기본 어싱크 어웨이트는 끔찍한 혼종이에요. 보통 어웨이트가 지나고 나면 스레드가 바뀌어요. 딴 스레드가 가서 시장이 돼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잘해서 한 스레드로 다 밀어넣는 방법을 찾아내서 쓰고 있고요. 나중에 더 간단한 방법이 있다는 걸 들었는데 저희는 뭐 일단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게임 로직은 싱글 스레드로 만들면 CPU를 충분히 활용 못하지 않는가? 하지만 로직 스레드가 전혀 블로킹 안 되면서 최대 속력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멀티 스레드로 따고 블로킹 되면서 도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고 보고요. IO를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요청을 더 빠르게 처리하는 게 중요하지 CPU를 바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래도 CPU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면 CPU가 너무 남아도는 게 아깝다면 한 인스턴스에 여러 프로세스 그냥 띄워버리면 되고요. 아니면 CPU 개수가 적은 클라우드 서버를 여러 개 쓰면 돼요. 단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데 하나의 프로세스에 매우 많은 유저를 받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 엔진으로는 리니지 스타일의 서버를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모든 장르의 서버 로직 프로그래머한테 멀티스레드, 락 기반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을 요구를 안 하기 위해서 할 만한 타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 분산 서버로 MMORPG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는 걸 실제로 듀랑고에서 증명을 하시기도 했죠. 자, 의외의 장점이 있었는데 AI랑 액션 코드를 이거로 활용해서 만들면 좋더라고요. 마비노기 모바일에서 사용하고 계시고 GPG-E1에도 이런 정도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뭐 이거 깊이 파고들면 한 시간 정도의 내용이 나올 것 같아서 이거는 더 안 들어가고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엔진의 동시성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동시성을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면 조립해서 쓸 수가 없는데 C샵 생태계에서 외부 라이브러리는 보통 블로킹이거나 아니면 스레드가 바뀌는 어싱크예요. 그래서 함께 쓸 수가 없는데 결국은 어댑터를 만들어서 다 붙이고 있습니다. 블로킹 IO를 하는 라이브러리는 백그라운드에서 실행하고 돌아오겠고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다른 스레드로 가버리는 태스크는 그거를 메인 스레드에서 바로 이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딱 한 줄 정도만 앞뒤에 달면 그냥 잘 붙도록 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게임 로징은 싱글 스레드고 어싱크 어웨이트를 가지고 파이버 내지는 뭐 마이크로 스레드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IO는 멀티 스레드로 하고 있고 IO는 다 게임 로직에는 숨겨져 있어요. 다 엔진에 다 알아서 하고요. 다른 라이브러리는 어댑터를 붙여서 쓰고 있습니다. 자, 동시성 제어에 이어서 두 번째 설계 기둥은 데이터 저장이에요. 이것도 만만치 않게 분량이 많은데요. 주저장소랑 보조장소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단 중요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주저장소부터 먼저 들여다볼게요. 게임에서 DB와 관련된 아쉬운 점을 좀 뽑아봤어요. 인덱스에 안 걸린 컬럼으로 검색하는 걸 미리 좀 막아줬으면 좋겠고 웨어를 빼먹는 실수를 막아줬으면 좋겠고 DB 스키마 개발자들 사이에 맞추는 거 그리고 개발 DB, 라이브 DB에 맞추는 거 이거 너무 번거롭고 너무 오래 걸리고 유저 데이터가 바뀔 때 이거를 몇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가 바뀌었는지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싶고 그 다음에 수평 확장하는 거, 여러 데이터베이스를 하나처럼 쓰는 거를 게임 로직이 모르게 하고 싶고 한 트랜지션에서 여러 DB 다 바꾸고 싶고 DB 데드락 날 것 같으면 미리 엔진이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DB는 게임에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농담이고요. 저희는 로직 프로그래머가 직접 DB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잘못된 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을 통해서만 DB를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SQL 테이블 정의를 어떤 게임이든 똑같이 사용하고 제한된 몇 가지 패턴으로만 접근할 수 있게 했어요. 그리고 데이터 형식을 기술하고 컴파일을 하면 저희가 만든 컴파일러로 DB 행에 해당하는 C# 코드가 자동 생성되겠고요. DB 쿼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엔진 코드고 게임 로직 프로그래머는 엔진을 통해서만 사용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SQL 안 배워도 되고 쿼리를 직접 만들지 못하니까는 인덱스 안 쿼리를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죠. 쿼리를 못 만드니까 인덱스 안 타는 쿼리도 못 만들죠. 수평 확장, 분산 트랜잭션, 데이터 변경 로그 이것도 엔진이 전부 다 알아서 합니다. DB 데드락이 발생할 것 같으면 엔진이 미리 알려줄 수 있게 되고요.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데이터 형식 파일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DB 외에도 네, 이 파서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다양한 곳에 코드 생성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DB에 저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 모든 게임들이 똑같은 DB 스키마를 그러니까 DB 여기서 DB 스키마라고 하는 거는 MySQL 입장에서 봤을 때 똑같은 DB 스키마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저장을 하느냐? 필드를 JSON으로 인코딩을 다 해서 저장을 하고 있어요. C#에서는 그냥 각각의 객체와 타입체크 다 되는 상태인데 엔진이 저장을 할 때 JSON으로 바뀌는 거고요. 이거를 너무 좀 용량이 방만해서 더 타이트한 포맷으로 바꾸는 고려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시스템하고 연동하는 것 때문에 그냥 놔둬야 될 것 같아요. 방만한 상태로. 자, 그 다음 데이터의 동시성 제어인데요. 이게 이 이후에 말씀드릴 좀 데이터 구조에 크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어요. 낙관적 트랜잭션이랑 비관적 트랜잭션 중에 골라야 되는데 낙관적 트랜지션, 그러니까 낙관적 등기화는 충돌이 발생했을 때만 재시도를 하잖아요. 근데 개발이랑 QA 환경에서는 충돌이 거의 발생 안 하기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버그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오직 라이브 서버에서 오직 부하가 높을 때만 생기고 그리고 심지어 유저가 충돌을 유도해서 악용할 수 있는 그런 버그를 만들기 쉽다라고 판단을 했고 낙관적 트랜잭션, 낙관적 동기화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낙관적 동기화는 반응 시간이 줄어드는 게 제일 큰 장점인데 DB 접근하는 거는 같은 시간에 완료를 할 수 있는 작업의 개수, 얼마나 많은 작업을 완료할 거냐가 중요하지 개별 작업하는 게 100ms 걸리던 게 200ms로 올라가는 거는 뭐 크게 상관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파이버를 사용해서 아주 많은 작업을 동시에 처리를 할 수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락을 가지고 동시성을 제어하면 굉장히 실수하기가 쉬워요. 근데 모든 락과 데이터를 접근하는 건 엔진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실수를 하는 걸 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딱 하나만 못 잡아내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락을 여러 곳에서 다 잡으려고 해서 성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엔진이 어떻게 사전에 잡아내기가 되게 힘들고 저희가 그냥 해결을 못했는데 출시 전에 보통 부하 테스트를 하게 되고 거기서 거의 바로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동기화는 락을 가지고 비관적 동기화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로직 프로그래머에게 락을 의식하게 명시적으로 락을 잡기로 했고요. 그러면 락의 단위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까요? 이게 너무 작게 잡으면 프로그래밍 하니까 괴롭고요. 락을 여러 개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작업만 충돌 없이 진행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느려져요. 반대로 너무 크게 잡으면 같은 데이터를 건드리는 것도 아닌데 같은 락을 잡는 경우가 생기니까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트랜지션 수가 떨어져 동시성이 떨어지고 전체 성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죠. 저희는 락 단위, 기본 락 단위로 유저를 골랐어요. 게임 데이터는 대체로 유저에게 속해 있고 그리고 한 유저 데이터를 여러 곳에서 동시에 건드리는 경우는 대단히 드물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드물게 길드 창고 같은 경우에는 길드를 가상 유저로 보면 되고요. 유저별로 DB 테이블들이 있는 느낌이 들도록 API를 설계했습니다. 엔진에서는 유저를 일반화해서 도큐먼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유저 데이터를 변경하고 싶으면 유저 아이디로만 락을 잡으면 아무거나 읽고 그 안에 속해 있는 거 아무거나 읽고 아무거나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데이터가 유저에게 속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도큐먼트만 가지고는 로그인조차 만들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로그인 하려면 아이디 문자열을 가지고 도큐먼트 번호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위해서 범위형 키밸류 테이블을 추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서는 키를 락 단위로 삼고 있습니다. 자, 수평 확장은 어떻게 하는가? 도큐먼트는 마비노기 듀얼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 도큐먼트에 속한 데이터는 같은 DB에 넣고 그리고 어느 도큐먼트가 어느 DB에 들어있는지만 별도 테이블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키 밸류 테이블인 글로벌 테이블은 어떻게 수평 확장을 하면 될까요? 현재는 키를 해시 함수에 넣은 다음에 나머지 n 해서 샤드 번호를 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라이브 추가가 안 되는 점을 최근에 지적을 받았고요. 도큐먼트랑 유사한 구조로 그냥 점진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수정할 예정입니다. 데드락은 이렇게 방지를 하고 있어요. 각각의 도큐먼트 그리고 글로벌 테이블 종류마다 이 도큐먼트의 락을 잡은 상태에서 저 도큐먼트의 락을 추가로 잡을 수 있는지를 스키마 파일에 적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에 사이클이 없는지,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게 없는지를 컴파일 단계에서 확인을 하고요. 락을 잡으려고 할 때 엔진이 게임 프로그램, 로직 프로그래머가 락 추가 규칙을 어겨서 그 바람직한 순서가 아닌 순서를 역행을 해서 잡으려고 했는지를 엔진이 확인을 해서 어겼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예배를 던져버립니다. 락 순서를 어기는 경우가 아예 없게 되는 거죠. 자, 엔진이 모든 데이터 접근을 대리하기 때문에 변경을 다 추적할 수 있어요.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어떤 값이 바뀌었는지 로그 다 남기고 있고요. 이론적으로는 이거를 대감으면 이미 시점의 유저 도큐먼트 상태를 재현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 실전에서 사용해 본 적은 없네요. 그리고 이런 기능도 추가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저 데이터를 변경하고
서버 코드에서 커밋을 하면 직렬화를 할 수 있는 변경 사항을 담은 객체가 톡 떨어져요. 이걸 클라이언트에 전달을 하면 유저 도큐먼트의 최신 사본을 클라이언트에 상시 유지를 할 수 있어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변경하면서 뭐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일일이 추적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로직 단에서 다 전달 안 해줘도 돼요. 마치 게임 서버랑 클라이언트가 유저 도큐먼트에 한해서 데이터베이스 레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마스터 슬레이브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만들 때 랭킹, 실시간 랭킹 많이 필요하잖아요. 앞서서 설명드린 도큐먼트 거랑 글로벌 테이블만 가지고 랭킹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디스를 여기는 같이 동원을 했습니다. 테이블 형식을 정의할 때 특정한 플래그를 주면 데이터를 변경할 때 레디스에 있는 복잡원도 자동 갱신을 하고요. 그리고 순위 기준으로 읽어올 때는 DB를 치는 게 아니고 레디스에 있는 걸 가져오고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든 DB에 있는 원본이랑 레디스에 있는 복잡원이 달라지면 그냥 게임 서버 점검을 안 걸고 라이브를 유지한 상태에서 그냥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복구를 해갈 수 있습니다. 자, 아, 힘드네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안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달려서 끝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달릴게요. 자, 지금까지는 주로 마이스큐엘을 랩핑해서 만든 주 저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 다음은 보조 저장소인데요. 주 저장소로, 그러니까 마이스큐엘로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특이한 요구사항이 가끔 있어서 이런 경우에 레디스를 썼어요. 레디스도 마이스큐엘이랑 마찬가지로 로직 프로그래머가 직접 사용하지는 못하게 하고 있고요. 만든 값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게 되는 캐시라든지 값을 생성한 프로세스가 죽으면 값이 자동으로 지워지게 되는 이퍼머럴이라든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데이터를 요약해서 저장을 해주는 타임 시리즈 데이터 같은 걸 만들어서 엔진이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 저장소는 수평 확장을 어떻게 하는가? 글로벌 테이블이랑 똑같이 하고 있어요. 키를 해싱한 다음에 나머지 N 해서 섀도우 번호 구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좀 중요한 질문인데 레디스 데이터 저장 옵션을 켜고 사용하는가? 듀얼 때는 켰었죠. 그리고 새 엔진에서도 처음에는 켰었는데 끄는 쪽으로 수정을 하고 있어요. 일부 기능은 마이스큐엘로 옮기거나 아니면 합쳐버리고 랭킹이 이제 합친 쪽이죠. 일부 기능은 없애고 있어요. 좀 전에 설명드린 세 개는 캐시 같은 거 그런 거는 그중에서 살아남은 쪽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선 첫 번째는 레디스 저장 옵션을 켰을 때 레디스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고요. 그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두 번째 이유는 키를 해싱한 다음에 나머지 N 해서 샤딩을 하기 때문에 레디스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줄이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픈하기 전에 부하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들어올지 정확히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두 단계의 불확실성이 있는데 사람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고요. 사람 한 사람마다 얼마나 부하가 올라가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데이터를 아예 저장을 안 하기로 결정하면 되게 쉬운데 오픈 시점에 레디스를 그냥 많이 집어넣어요. 아주 많이 집어넣었다가 점검했을 때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줄이면 돼요. 점검 후에 데이터가 사라져도 괜찮으면 인스턴스 개수 바꾸는 게 되게 쉬워요. 자, 뭐 통합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뭐 지금 세 가지를 더 통합을 해야 되는데 뭐 전부 다 다르니까 힘들고 막 그러네요.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뭐 오셨는지 오신 분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모바일 인프라실에서 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 레디스라든지 설계에 되게 여러모로 큰 도움을 얻었고 지금도 얻고 있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세 번째 큰 줄기는 네트워킹이에요. 여기부터는 이제 앞서 얘기를 했던 주제보다는 조금 더 얕게 들어갈 거고요. 먼저 클라이언트랑 통신하는 거를 먼저 짚어볼게요. 지원하는 프로토콜, TCP로 만든 자체 프로토콜하고 HTTP랑 웹소켓 지원하고 있고요. UDP는 아직 이게 꼭 필요했던 게이밍 스튜디오 내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 지원 안 했는데 필요하시면 바로 작업 들어갈 거고요. TCP 자체 프로토콜은 부스트 ICO 썼고 ICO를 부스트 없이 스탠드얼론 모드로 썼고 웹소켓은 U웹소켓이라는 C++ 라이브러리를 역시나 쓰고 있습니다. 자, 요청을 처리할 때는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동시성 제어에서 파이버 개념을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CP랑 웹소켓은 한 세션마다 한 파이버로 물려서 쓰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같은 세션에서 연속으로 요청이 여러 개 발생할 때 그게 동시에 실행되지 않게 하려고요. 어차피 한 유저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냥 앞에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HTTP는 좀 다른데 이거는 요청을 일단 해석하기 전에는 이게 어떤 세션에 속하는 건지를 정의하기 힘들기 때문에 한 요청이 올 때마다 그냥 파이버를 스폰을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버 스폰하는 게 굉장히 싸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버려도 되고요. 자, 재접속 처리. 이거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우선 요구사항이 이래요. 제가 생각한 요구사항은 우선 모바일 게임도 지원해야 되니까 단말기가 와이파이에서 LTE로 옮겨서 할 때 TCP 소켓이 끊기잖아.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레벨에도 이걸 처리하지 않아도 되게 하자. 이러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TCP가 끊겼다가 다시 붙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메시지가 없어야 되는데
우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아직 수신 확인 안 받은 메시지 전부 보관을 해두고 연결이 복구되면 다시 보내게 하자. 뭐 잘 작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면 될 줄 알았는데 ELB 뒤에 붙여서 런칭을 해봤는데 생각 못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로드러너 1 런칭을 할 때인데 재접속하면 높은 확률로 세션이 복구가 안 되고 실패하는 거예요. 원인을 알고 보니까 ELB를 통해서 들어가면 아까 연결했던 바로 그 서버가 아니라 딴 서버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서 서버마다 공용 IP를 부여를 해서 클라이언트가 처음 접속할 때는 ELB 주소로 들어가고 그러면 아무데나 들어가겠죠. 한번 끊긴 뒤에 재접속을 할 때는 서버별 공용 IP를 통해서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드러너 1은 오픈 잘 했고요. 지금도 서비스 잘 하고 있고 최근에 iOS 피처들을 다시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재접속 처리가 이 무점검 패치랑도 또 관련이 있는데요. 유저가 느끼지 못하게 서버를 업데이트를 하고 싶고 근데 클라이언트 쪽 게임 로직 코드가 이 재접속하는 절차, 다른 서버로 재접속하는 절차를 전혀 모르게 하고 싶다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여기에도 재접속 처리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확장을 해야 하더라고요. 좀 전까지 설명을 드린 재접속 처리는 같은 프로세스 안에서만 일어나는 건데 이걸 일반화를 해서 다른 서버 프로세스로도 재접속할 수 있게 하는 거를 만들었고 그걸 세션 핸드오버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직 데이터랑 그 다음에 아직 수신 확인받지 못한 메시지를 메모리에 있던 거를 레디스에 저장을 하고 클라이언트가 다른 서버 프로세스에 연결을 하면 레디스에서 데이터를 꺼내와서 세션 핸들러 객체랑 그 다음에 그 아까 데이터 아직 수신 확인받지 못한 데이터를 복구해서 다시 보내주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보내던 거 서버가 보내던 거 손실되는 거 없고 전부 다 그냥 매끄럽게 넘어가도록. 근데 이게 모든 게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다른 프로세스로 함부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션 핸드오버를 사용할 수 없어요. 같은 프로세스에 접속한 다른 클라이언트하고 직접 인터랙션 하는 게 없는 게임만 세션 핸드오버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엔간한 MMORPG는 그냥 못 쓴다라는 얘기이고요. 자, 다음은 서버끼리 통신하는 부분의 설계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버를 상대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데요. 가장 기본적인 부품부터 만들어봤어요. 서버 프로세스에 고유 아이디를 지정을 해서 메시지를 발송하면 되겠다. 구현은 레디스 경유하게 만들었고 나중에 높은 성능 필요하면 서버들끼리 더 직접 연결하게 다시 구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문제는 게임 로직에서 그대로 활용을 하기에는 너무 로우 레벨이에요. 왜냐하면 서버를 상대로 메시지를 발송하려면 그 아이디, 어떤 아이디에 서버가 떠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서버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게임 로직 프로그래머가 이 API를 직접 바로 호출할 걸로 기대하진 않고요. 다른 서버 간 통신의 기초 부품으로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를 하는 다른 서버 간 통신이 바로 다른 유저를 대상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다른 유저가 어느 서버에 접속해 있든 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데 목적지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유저가 접속한 프로세스의 유니크 프로세스 아이디와 유저의 세션 아이디. 근데 문제는 그것도 몰라요. 유저한테, 상대 유저한테 보내고 싶은데 그 친구 어디 접속해 있는지 알 게 뭐예요. 그래서 한 단계 더 랩핑을 해서 세션 키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세션 핸들러를 초기화할 때 세션 키를 등록을 하게 하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쪽에서는 세션 키를 대상으로 쏘면 엔진이 그걸로부터 해당 유저가 접속한 유니크 프로세스 아이디랑 세션 아이디를 자동으로 안에서 발송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만들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킹의 세 번째 주제이자 마지막인 V-Actor인데요. 네트워킹의 세 번째가 아니고 서버 간 네트워킹의 세 번째죠. 앞에서는 다른 서버에 있는 유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을 설명을 했는데 대상이 유저가 아니고 다른 프로세스 어딘가에 있는 기능이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채팅이라든가 파티라든가 턴제 게임의 PVP 같은 경우가 이런 데 해당이 되겠죠. 채팅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방에 있는 사람을 목록 다 얻어와서 개별로 써도 되지만은 뭐 순서를 다 맞추고 싶다거나 그러면은 어딘가에 한 군데로 보내서 걔가 순서를 맞춰서 다른 애들한테 브로드캐스트 해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잖아요. 아마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서버가 어떤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놔야 되고 그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야 되고 응답이 돌아오는 걸 기다려야 돼요. 저희는 그걸 합쳐봤어요. 저희가 생각을 해낸 건 아니고요. MS 리서치에서 프로젝트 오를리언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가상 액터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이걸로 2016년 NDC에서 발표를 하셨어요. 이거를 크게 참고를 해서 소스를 가져온 건 아니고 이 절차들을 하나로 딱 묶어봤어요. 우선 각 서버 프로세스가 부팅하는 시점에 자기가 어떤 기능을 처리할 수 있는지를 등록을 하고요. 기능을 사용하는 측에서는 필요한 기능이랑 이름을 넣어서 요청을 보내고요. 내가 어디로 요청을 하는지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필요한 기능이 뭔지 그리고 그게 어떤 이름인지를 집어넣어서 요청을 보내면 그 기능이랑 이름 페어에 대해서 처음으로 호출이 일어날 때 그 기능을 서비스할 수 있는 서버 프로세스들 어딘가에 V-Actor 인스턴스가 딱 생겨나요. 자동으로. V-Actor는 명시적인 생성 파괴 절차가 없어요.
호출하는 측에서는 그냥 얘가 있을 거야 라고 가정하고 쏘면 이미 그게 생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서 처리를 하고요. 아니면 어딘가에 생성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게 한동안 안 쓰이면 사라지게 되는데 사라지면서 자기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기회가 있어요. 사라졌다가 다음번 호출이 일어날 때 다시 활성화가 되는데 사라질 때 저장을 해뒀던 데이터를 가지고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 V-Actor가 이런 특징 덕에 해당 기능을 제공하는 서버 프로세스를 더 띄우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부하를 나눠받게 되고요. 근데 호출하는 쪽, 그러니까 게임 로직에서는 기능이 어디에서 제공을 되는지 일일이 추적할 필요가 없고 그냥 이름으로 호출을 하기만 하면 돼요. 생성 파괴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그리고 그 덕분에 세션 핸드오버뿐만 아니라 V-Actor에 들어가 있는 기능도 무전검 패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V-Actor가 살아있는 서버 프로세스가 종료를 할 때 자기가 들고 있는 V-Actor를 강제로 스와봇을 다 시켜버리면 돼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 V-Actor한테 누군가 호출을 하면 그 대상 V-Actor가 다른 게임 서버 프로세스 어딘가에 자동으로 이렇게 샥 나타나게 될 거예요. 호출하는 쪽에서는 조금 평소보다 반응이 늦다라고만 느낄 거고 V-Actor가 다른 서버 프로세스로 이동한 사실은 모르게 됩니다. 이거를 프로젝트 MV에서 여러 가지 기능에 굉장히 잘 쓰고 있습니다. PVP랑 네, 몇 가지 기능들을. 자, 설계의 마지막은 백오피스고요. 저희는 신규 개발 과정에서는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서비스에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을 백오피스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간단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제대로 만들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시간 잡아먹는 부분인데 현재 엔진 앞에서 말씀드린 다른 컴포넌트보다 개발 진도가 더 많이 뒤떨어진 부분이고요. 라이브 개발에 필요한 건데 라이브를 빡시게 하는 게임이 아직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이고요. 진도도 진도고 발표 시간도 부족하고 해서 주제별로 간단하게 요구사항 위주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에러 리포트예요. 서버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수집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C샵이니까 텍스트로 스택 트레이스를 뽑을 수 있으니 그냥 그거 보내는 정도로 해놨고요. 아직은 엔진 부분, C++ 부분의 오류를 분석해야 되는 원인 모르는 크래시는 다행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게 있으면 분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디플로이먼트 쪽은 이게 뭐냐면 서버 프로그램을 적절히 배포하고 실행할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격리된 환경, 새 환경, 새 장비 이런 걸 간단하게 생성할 방법이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네, 그냥 서버를 만드는 건데 기본적으로 하루씩 잡아먹어요. 이거를 하게 되면 그리고 막 하면 뭐 세팅 잘못돼가지고 인프라 쪽이랑 핑퐁해야 되고 근데 은근히 이게 많이 발생을 하고요. 마비듀얼 때는 이게 개발 라이브 포함해서 7개까지 갔던 서버 개수가 7개였던 기억 있고 iOS 검수할 때 검수 보낼 때 애플 직원님께서 접속하셨을 때 서버가 죽어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OS 검수용 서버 따로 만드는 게 이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이라서 이런 걸 좀 편하게 해야겠다라는 것도 문제로 좀 봤습니다. 이런 거는 컨테이너나 클라우드 API 같은 걸 쓰는 게 이상적일 것 같은데요. 저희 경우에는 장비 관리하는 거는 모바일 인프라실에서 다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크게 필요가 없었고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장비에다가 게임 서버를 자동 업데이트하고 종류별로 실행하고 죽으면 다시 띄워주고 하는 것 정도까지만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발이나 테스트나 iOS 검수나 이런 큰 성능이 필요 없는 서버들은 스튜디오에서 같은 서버 엔진 사용하는 모든 게임이 하나의 장비를 공유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SQL 쪽은 그냥 DB만 분리를 하고 있고요. 레디스는 키 프리픽스 조절을 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다른 팀의 개발 서버를 죽여버리는 게 가능한데 같은 스튜디오니까 설마 그러진 않으시겠지 하고 속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다음은 성능 프로파일링인데요. 원하는 만큼 빠르게 동작을 안 할 때 왜 그런지 알 수 있어야 돼요. CPU나 메모리 사용 지표만 가지고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있는데 그 이유를 왜 그런지는 알기가 어렵죠. 어디서 시간을 잡아먹고 있는지 어떤 기능이 빈번하게 호출되고 있는지를 프로파일러로 써서 바로 알 수 있고요. 모니터링은 프로파일링이랑 비슷한데 프로파일링보다 좀 더 적은 정보를 수집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계속 기록하고 있다가 수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면 알람 띄워주는 기능까지 포함해야 돼요. 이것도 CPU나 메모리 같은 기본 지표만으로는 문제의 원인을 빠르게 특정하기는 어렵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따로 만든 거고요. 엔진에서 간단히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값을 다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질문이 있을 때 이걸 데이터로부터 알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대량의 데이터를 일괄 변경할 수 있어야 돼요. 보통 SQL 쿼리로 많이 분석을 할 것 같은데 저희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DB에 들어갈 때 그냥 JSON 어레이로 바꿔서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DB 쿼리로 분석하는 게 좀 괴로워요. 저희는 일획성 분석을 할 때는 아예 게임 코드랑 똑같이 엔진의 API를 사용해서 C샵으로 짜고 그 다음에 서버 인스턴스를 잔뜩 생성을 해서 돌리는 모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제작을 시작하지 못했어요.
백오피스 마지막으로 운영 툴인데요. 게임 내에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아니면 서버를 원격 제어할 수 있는 도구죠. 외부로 운영 툴의 기반을 만들었어요. 저희는 앵귤러, 리액트, 뷰 이런 거 안 썼고 jQuery에다가 직접 만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올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웹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는데 저희는 본업이 웹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계속해서 매번 따라잡는 게 너무 어렵다, 비싸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고요. 저희가 만든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 이름이 절팔, 정식 발음은 줄레이트인데 그저께 아침에 윤석준님께서 NDC에 발표를 하셨어요. 곧 발표가 그 슬라이드가 올려올 거고 이거는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어 있어요. 뭐 그거랑 별개로 사내 표준 운영툴 GUI도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달려서 드디어 실버바인 서버 엔진의 얼개를 거의 빠짐없이 다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자,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는 여기쯤 있었고 저희가 가고 싶은 목적지는 여기고 이 과정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야 했고 이렇게 풀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2016년 초에 데브캐 스튜디오에서 여러 프로젝트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서버 엔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엔진을 사용하는 게임이 성공하는 거를 목표로 삼아서 더 많은 프로젝트, 더 적은 리스크, 더 적은 비용, 유니크함을 추구하기로 했고 그리고 꾸준히 전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차원에서요. 2016년, 2017년에 데브캐 스튜디오라는 특수성을 제외했을 때 스튜디오의 공용 엔진을 만드는 거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의미는 뭘까요? 저희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파하는 거. 저희 경험으로 비추어 보건대 이렇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라고 하는 베테랑들의 권고가 엔진 설계에 녹아 있는 거고요. 자, 꼭 엔진을 만들진 않아도 노하우를 축적하고 전파할 수 있죠. 제가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것도 노하우를 전파를 하고 있는 건데 전달력이 너무 떨어져요.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정보가 너무 손실되고요. 그걸 다시 코드로 만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고 기존 프로젝트 코드를 통째로 가져간다고 해도 재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거, 과거에 잘했던 거랑 못했던 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희는 스튜디오 공용 서버 엔진을 만들므로써 서버와 관련된 노하우를 조직 내에 계속 축적을 하고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왜 서버 엔진을 굳이 만들려고 하나요? 왜 다른 최신 기술을 가져다 쓰지 않나요? 근데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희의 목표, 추구하는 가치들을 저희 상황에 맞게 만족스러운 선에서 달성하는 그런 대안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최신 기술을 쓰지 않는가? 왜 최신 기술을 쓰지 않는가? 가져다 쓰지 않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최전선이고 저희가 만드는 것이 최신 기술이다. 최전선에서 함께 미래를 만들어갈 분을 찾습니다. 감사합니다.